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신우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리액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개념인 상태, 즉 스테이트와 이들을 전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인 리코일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리액트에서 컴포넌트의 개념, 리액트에서 프롭스와 스테이트의 개념, 상태 관리의 중요성과 등장 배경,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리코일의 사용 방법, 그리고 리코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다뤄볼 예정이며, 리액트와 리코일이 사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리코일을 설치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코일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코일 패키지는 npm install recoil 명령어나 yarn add recoil 명령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강의는 아래 리코일 공식 튜토리얼에 해당되는 내용을 번역 및 참조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에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컴포넌트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화면에 렌더링할 요소들을 컴포넌트라는 구성 단위로 각각 만들고 이를 합쳐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하나의 컴포넌트는 또 다시 작은 컴포넌트로 쪼개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컴포넌트는 트리 구조와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위 예제는 오늘 마지막에 다루게 될 to-do list 예제의 컴포넌트들을 정의하여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app.js의 코드입니다. 컴포넌트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된 부분과 같이 하나의 태그가 될 수도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여러 자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props와 state의 개념입니다. 리액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개념에는 props와 state가 존재하는데 props와 state는 모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이고 렌더링에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rops는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자식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는 매개 변수와 같은 개념이고 state는 각 컴포넌트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변수와 같은 개념이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props는 property의 약자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에게 전달하거나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는 데이터입니다. React는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데이터가 전달되는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으며 전달받은 데이터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위 예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인 my 컴포넌트의 props로 my value라는 값을 전달하고 자식 컴포넌트인 my 컴포넌트에서 전달받은 my value 값을 참조해서 결과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state는 현재 컴포넌트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된 컴포넌트 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인 setState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다시 렌더링 되지만 만약에 setState를 사용하지 않고 값을 변경하는 경우 그 값이 실제 HTML 상에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위 예제에서는 count라는 스테이트를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 디폴트 값으로 0을 스테이트를 변경한 함수로 setCount를 초기화 및 할당한 코드입니다. 이제 리액트에서 상태의 개념을 배웠으니 상태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해 볼 차례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 리액트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가 흐르는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다시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setState 함수를 props로 자식 컴포넌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컴포넌트 간에 props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태 관리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컴포넌트 밑에 만 개의 하위 컴포넌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루트 컴포넌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값이 단한 개만 변경되었는데도 그 하나의 변경 사항 때문에 그 사이에 수많은 컴포넌트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코드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편함으로 인해 prop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상태 관리를 하는 저장소가 있고 변경 내용이 저장소에 저장되거나 갱신되며 그 내용을 참조하는 다른 컴포넌트들이 변경 내용을 감지하여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상태를 관리하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리액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코일의 사용법과 예제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리코일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컴포넌트들을 감싸고 있는 리코일 루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위 예제에서는 리코일 루트라는 컴포넌트 내로 감싸준 이유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app.js라는 컴포넌트가 모두 동일한 전역 상태의 값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리코일 루트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루트 내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들은 각각 루트에 해당하는 값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상태 단위인 아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톰에 선언된 값이 변경되면 해당 아톰을 구동하고 있던 모든 컴포넌트들의 스테이트가 새로 변경된 값으로 리렌더링 됩니다. 위 예제는 아톰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일단 아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코일 패키지로부터 아톰을 임포트하여야 합니다. 아톰을 설정할 때는 리코일의 아톰 메소드를 통해서 변수에 할당하면 됩니다. 이때 키와 디폴트의 두 가지 프로퍼티를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톰은 고유한 아이디 값인 키 값으로 구분되며 키 값이 같으면 동일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또한 아톰의 초기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인트나 스트링과 같은 정적인 값과 프로미스 그리고 또 다른 아톰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역 상태를 셋하거나 겟할 수 있는 훅에 대한 설명입니다. use recall value는 전역 상태의 스테이트 값만 참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use set recall state는 전역 상태의 스테이트를 셋하는 setter 함수만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며 use recall state는 앞에 두 가지 상태와 setter 함수 모두를 받아오는 훅입니다. 마지막으로 use reset recall state는 전역 상태를 초기 값으로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훅입니다. 물론 이 훅의 인자로는 위에처럼 전역 상태의 키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셀렉터란 다른 아톰의 상태를 입력받아서 동적인 데이터를 반환하는 순수 함수입니다. 원래의 상태의 값에서 비롯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반환하며 셀렉터가 참조하던 상태가 변경되면 셀렉터의 값 또한 변경이 됩니다. 위 예제는 셀렉터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셀렉터를 설정할 때도 리코일의 셀렉터 메소드를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키와 겟이라는 두 개의 프로퍼티를 설정해야 합니다. 셀렉터는 고유한 아이디인 키 값으로 구분되며 사용할 값을 반환하는 겟이라는 셀렉터 순수함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코일의 등장 배경과 사용법을 배웠으니 이제 또 본격적으로 리코일을 사용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만든 투두리스트 코드를 보면서 리코일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을 사용하여 만든 간단한 투두리스트의 코드를 보면서 리코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렌더링되는 가장 최상위 컴포넌트인 index.js의 코드입니다. 이전에 리코일 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app.js에서 모든 공통적인 전역 상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app 컴포넌트를 리코일 루트 컴포넌트로 감싸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코일 루트로 감싸주지 않고 리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app.js의 코드입니다. 위에 recall ledger라는 문구와 간단한 설명에 대한 헤더가 존재하고, 밑에 to-do list 컴포넌트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만들어서 import한 컴포넌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to-do list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의 구조를 보기에 앞서 이 to-do list에서 어떠한 값을 전역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o-do list state라는 상태를 기본 디폴트 값으로 빈 배열이 세워놓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to-do list filter state라는 상태를 기본 디폴트 값으로 show all, 즉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보여주라는 값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filtered to-do list state는 셀렉터로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아톰 값을 가져와서 만약에 filter state가 show complete, 즉 완료된 to-do list 목록을 보여달라는 값이면 완료된 목록만 to-do list 목록에 남기고 show uncomplete 또와 같이 완료되지 않은 to-do list 목록을 보여달라는 값이면 완료되지 않은 목록만 to-do list에 남겨서 반환합니다. 네 번째로 to-do list state 또한 셀렉터로 to-do list 목록을 가져와서 할 일의 총 개수, 완료된 할 일의 개수, 완료되지 않은 할 일의 개수, 그리고 완료 비율, 그리고 할 일에 대한 목록을 하나씩 계산하여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to-do list 컴포넌트의 코드입니다. 가장 위에는 총할 일의 개수, 완료된 할 일의 개수, 완료되지 않은 할 일의 개수, 완료된 비율, 그리고 할일 리스트를 정렬해 놓은 to-do list stats라는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중단에는 할 일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는 to-do item creator 컴포넌트가 존재하며, 그 옆에는 검색 조건에 따라 필터링하는 to-do list filters라는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는 to-do list의 목록에 따라서 할 일의 내용과 완료 여부 및 삭제 버튼이 존재하는 to-do item 컴포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to-do-list-stats 컴포넌트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o-list-stats에서는 이전에 to-do-list-stats-state로 지정했던 셀렉터의 값을 가져와서 전역 상태의 값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역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이 좌석까지 값들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자동적으로 리렌더링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두리스트 크리에이터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에서는 투두리스트 스테이트라는 전역 상태 값인 투두리스트 목록을 가져와서 할 일을 작성하고서 add 버튼을 눌렀을 경우 기존의 투두리스트에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해주는 setter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to-do list filters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에서는 use recall state라는 훅을 사용해서 to-do list filter state라는 전역 상태 값과 setter 함수를 모두 가져온 뒤에 show all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모두 보여주고 show complete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완료된 할 일만 그리고 show uncomplete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완료되지 않은 할 일만 보여주도록 recall 값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recall을 사용함으로써 할 일들과 완료 여부, 그리고 완료된 할 일의 개수, 완료되지 않은 할 일의 개수, 완료 비율, 그리고 할일 리스트, 그리고 총할 일의 개수, 그리고 검색 조건 등과 같은 모든 값들이 props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역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깔끔하고 간편하게 값을 업데이트하고 화면을 리렌더링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코일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학습한 리코일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코일의 핵심 개념입니다. 리코일은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 공유 상태인 아톰에서 셀렉터라는 순수 함수를 거쳐 리액트 컴포넌트에 내려가는 데이터 플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톰이란 상태의 단위이며 업데이트 또는 구독이 가능합니다. 아톰이 업데이트되면 각각의 구독된 컴포넌트는 새로운 값을 반영해서 다시 리렌더링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코일의 장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은 공유 상태에도 리액트의 로컬 상태처럼 간단한 set과 get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새로운 리액트의 기능들과의 호환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태 정의는 중분 및 분산이 되기 때문에 코드 분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상태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수정하지 않고 파생된 데이터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간의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호환성 방식으로 전체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유지된 상태는 애플리케이션 변경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이트와 props의 차이점과 상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리액트에 최적화되어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코일의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고 간단한 예제까지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